아, 시공 속으로. 훈,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네. 왜 고수가 둘이 있지? 잠깐만. 시설에 동기계 공급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곧 시작됩니다. 준비는 되었네. 우리는 진화한다. 우리는 정복한다. 허니님? 네, 왔어요. 네, 그 여기 브라시스 항전 맵은 2라인 맵이에요. 2라인 맵. 예? 아, 브라시스 라인이 두 개밖에 없어요. 어. 이거는 그 신호기를 점령해가지고 신호기가 나중에 시간 되면 나오는데 그거를 점령하면은 적들이 나와가지고 요새 부수는 거 도와줘요. 브라시스 요새. 님은 공성형 영웅이니까 여기 쪽에 계세요. 여기 아래. 공성 영웅들은 대개 위 아니면은 맨 아래쪽에 가 아래쪽 위주로 가거든요. 네. 아 이거. 터렛이 이렇게 금방 부셔지니 이상하네. 오우야. 아 근데 지금 인공지능 난이도 뭘로 설정하셨어요 아까 전에? 아니요, 아예 설정 안 했어요. 정해로 돌려 놓으셔야죠 그거. 정의로 돌려 놓으셔야 돼요. 지금 인공지능 고수 두 명으로 붙여졌어요. 아 나머지 한 명은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게 우라님 죽었네. 정리하십시오. 제발 정리할 텐데 이게 인공지능 난이도가 아, 살려줘. 인공지능 난이도가 이게 고수랑 정예랑 별 차이가 없어요. 고수가 1.5라면은 정예가 2? 라고 해야 되나? 아니, 뭐야? 딜러보다 딜을 더 잘 넣는 소냐. 강한 여성. 왜곡된 여성. 가라 나의 군단이여.
보스. 아, 특성을 선택하십시오. 나 복잡살이구나. 그건 내가 소냐를 별로 연습을 안 했네. 꿀잼. 뭐야? 뭐 아니 뭐 모여 있다가 터졌구만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살게요. 네, 칼 번만. 두 말할 것도 없이. 오. 어딜? 어? 오, 독뎀. 독뎀으로 죽였다. 근데 지금 내가 점막을 계속 설치하는데 이 점막은 의외로 안 보이나봐요? 아니면 인공지능이라서 안 부수는 건지? 어! 어! 생존궁! 아 뭐야? 신호기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. 점막이 몇 초가 지나면은 저한테는 안 보여요. 은신이 돼요. 아... 신호기를 점령하십시오. 완수하리라. 아, 나 좀 회복 좀 먹어야 돼.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. 역시 딜탱의 강한 예상 소리. 영웅기의 이위 오졌다. 그래도 적보다 적은 수의 적을 상대할 것 같네요. 아 하리님. 에? 그 컨트롤 키 한번 누르시면은 특성 더 빨리 볼 수 있어요. 빠르게 컨트롤이랑 숫자 키를 누르면은 그에 해당하는 특성이 더 빨리 선택되고요. 예를 들어서 컨트롤 1번을 눌렀으면 1번 특성이 선택되는 거죠. 어. 그렇구나. 의외로 다들 모르는. 의외로 다들 모르더라고요. 그런 꿀팁은 뭐라고 해야 할까? 솔직히 뭐. 잘 알아보는 경우도 많고. 조심. 어머나. 어머나, 갇혔어. 쓰러졌습니다. 좋아. 전개와 전제를 파괴했습니다.
아니 사이클론 1 2 1 맞네? 처치 확인. 하찮은 생명체 같은.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정도면 저것밖에 보실 거예요. 으아, GDL 폭발한다. 나한테 폭발해. 와, 딜바 미친. 전다. 역시 딜탱 소원이야. 아. 근데 맞아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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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난 도착해야 아니 아군도 정지됐어. 아 그게 아군 살리는 용도로도 쓸 수 있아 아니 저 무라디미 씨 보통 화신을 많이 찍는데 그냥 재미용으로 밀치기 찍어가지고 나한테 TDA 갔네? 그래서 내가 죽었네? 어머나 세상에 나 게다가 무라디는 대만이 있네? 딜에 저거 자폭 딜 의외로 아파요. 네. 밀치기 개오졌네. 나도 좀 빼좀. 네. 나는 승리한다. 영웅이 쓰러졌습니다. 전사의 영혼을 갖고 있고 내가 안돼. 왕 지지. 승리. MVP.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 MVP다. 모르.